자, 2015 고2 모의고사 3월 40번 문제 요약문인데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다. 일단 한번 빨리 독해부터 한번 해보자. 때때로 아이들은 may want to do more.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뭐보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것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한 예시가 들어갔지. 자, 5살짜리 한 아들,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얘가 주어다 went on a hike. 하이킹을 갔습니다. 그의 아빠와 함께, 그리고 어떤 한순간, 그 소년은 요청했습니다. 뭐를? 그의 아빠가 to letting carry a heavy backpack, 아주 무거운 백팩을, 옮기도록 허락할 것을. The way. 여기서는 이 전치사 보통 in이 생략되어 있거든. In the way. 방식으로 이런 뜻이지. 어떤 방식? 그큰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자, without saying a word,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그 아빠는 그의 백팩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handed it, 그것을 그의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immediately, 즉시 발견했습니다. It was too heavy, 그것이 너무 무겁다고, 뭐? For him to carry, 그가 옮기기에 너무 무겁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녀는 간단히 외쳤습니다. 아빠, 이거 너무 무거워요, 나에게는. 그는 그리고 나서 went happily 행복하게 그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산길을 따라서 자, in a safe way 안전한 방식으로 그 아빠는 허락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뭐 하도록 experientially 자, 경험적으로 발견하도록 뭐를 그가 진실로 너무 작다라는 것을 자, he had also avoided 그는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잠재적인 논쟁을 누구랑 그의 아들과의 그지?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말 그대로 뭐 별로 뭐 주제문 이런 것보다도 뭐 내용적으로는 뭐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잠깐만. 자,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자,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그런 글인데. 자,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뭐야? 자, 이 아빠가 어떻게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겠지? 바로 여기 있지? 허락했다는 거야. 뭐, 그의 아들이 경험적으로 발견하도록. 뭘, 그가 너무 작다는 거. 그거지? 그것을 이 경험적으로 알게 했더니 또한 뭐 했어? 잠재적인 이런 논쟁도 피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겠지? 오케이. 이게 바로 포인트였어. 이 글에. 자, 그럼 어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 자, 어법 살펴보면, 여기 5-year-old 할때 이렇게 하이폰이 붙지. 그럼 이건 형용사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형용사에 뭐 s 붙이는 거 없잖니. 그래서 여기 s를 안 붙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ask 명사 to 대표적인 오용식 구조인데, 이 to에 또 동사가 이제 사역이 왔어.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용고다. 그리고 방식으로 어떤 방식? 그큰 사람들이 하는 방식. 이건 대동사인데, 뭐를 받고 있니? 그큰 사람들이 무거운 백팩을 옮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겠지? 그래서 캐리를 받으니까 바로 do 대동사가 왔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who, 콤마 뒤에는 that 못 오지. 그리고 이거는 뭐 명사절이다. 뒤에는 완벽하고 그리고 여기서 he then went happily. 그는 행복하게 갔습니다. 이 얘가 뭘 수식하냐면 went를 수식하거든. 동사를 수식하니까 당연히 부사가 왔다. 그리고 이거는 그지? 그 아빠는 허락했습니다. 이거를 굳이 과거 완료 안 적어도 될것 같은데, 이 글은 그렇게 적어놨네. 지금 왜냐하면, 그가 여기서 비교하는 대상은 이게 이제 비교 대상 시점인 거야. 그가 행복하게 갔잖아. 근데 가는 거보다 앞서서 그 아빠가 허락했잖아. 그래서 여기 head PP가 왔어. 그리고 물론 allow는 명사 to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피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올라간 거 이전에 발생할 수 있었던 그 잠재적인 어떤 논쟁, 이것도 행복하게 피했다는 거. 오케이. 그거 좀 체크하면 될것 같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서, 실제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휘는 이거였어. 경험적으로 발견하겠다는 거야. 경험적으로. 그, 뭐또뭐 했다는 거야. 잠재적인 어떤 논쟁도 피했다는 거야. 그지? 실제로 이 마지막 부분, 특히, experientially 하고 potential argument 이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걸 40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